대구 동성로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 패션쇼와 응원 공연 등 지역 경제의 길을 살린다는 의미를 담은 개막 행사들로 꾸며져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개막식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이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대구 동성로에서 황금역 동행축제에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개막 행사는 황금역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선포하는 행사로 온 국민이 힘모아 우리 경제의 길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은 먼저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비사응원단의 소상공인을 위한 힘찬 응원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동행축제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나비던스의 오프닝 공연이 이어졌고 대구 기업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동행 패션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무대 뒤에서는 이번 패션쇼에 참여한 대경대학교 모델과 학생들의 결의에 찬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경대 모델학과에서 왔고요. 떨리기도 하지만 이제 그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불타오릅니다, 마음이.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려 하니까 불타올라요. 자신 있어요? 자신이요? 있죠. 아, 사실 없어요. 못할 자신이 없다고요. 늘 다른 모델들이랑 일을 하니까 동기들이랑 더 같이 서고 싶었는데 동기들 못 썼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설레고 재밌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행사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혁신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기도 했고 다양한 경품 이벤트들도 마련돼 참여 열기를 높였습니다. 좋은 선물 뽑았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많이. 아들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2등 됐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효자네요. 잘 먹을 제가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으로. 한쪽에서는 물병 세우기를 위해 연신 도전하는가 하면 하나 둘 셋! 한쪽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놀이인 유치를 활용한 게임도 마련돼 발길을 모았습니다. 도! 백도 백도! 자, 좋아합니다. 골! 이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람들 이쪽에서 받아가시면 되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재밌었어요? 저요? 라비던스 무대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소비가 많이 촉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3조, 총 3조 목표 말씀하셨는데 꼭 달성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 이번에도 안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대전에도 행사도 가셨거든요.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파이팅! 갈 수 있다! 이번 개막식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들도 마련돼 재미를 더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수! 잠깐만, 야.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떡 만드신 분이 정말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예. 알 것 같아요, 진짜. 떡 매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 해본 거예요? 예. 옛날 사람들 이렇게 해서 떡을 다 만든 거거든. 우리 떡 매치기 많이 체험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 떡 매치기 이거 진짜 힘드니까 많이 체험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떡 매치기! 자, 저 떡 매치기 화이팅! 화이팅!
행사장 한편에는 공용 홈쇼핑에 라이브 커머스 부스가 별도로 설치돼 라이브 커머스 판매와 개막 행사 중계를 병행해 현장감 있는 판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두 권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의 A팔은요, 종아리만 돼요. 종아리만 됩니다. 한 세트, 그러니까 양쪽 다리, 단품 이렇게 나눠 있는데, 한 세트가 12만 9천원이 아니라 89,000원이라서, 이런 가격대로 팬방송 진행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 이번 동행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상품 할인과 이벤트 관련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래 그래. 알았다. 동행축제 파이팅!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